와 국정을 해! 황소 원충은 발생! 오늘부터 저희 국정원 아가리앞 버스킹, 네, 레알 버스킹 주제곡을 정했어요. 저희가 여행을 떠나온 거니까. 자, 주제곡 한번 부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흘리는 물처럼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꿈꿔미야. 여대생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아, 네. 지금도 국정원분들 많이 퇴근하고 계신데요. 댓글 열심히 잘 달았다고 한번 함성 한번 질러드리겠습니다. 국정원에서 함성 발사! 그동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국정원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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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꽃이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냉가에 마주 앉아 밤새 속삭이네. 평양을 가려면 서울에서 밤낮을 거리인데 차갑소 못 가라 길이 막혀 못 가라 해군산을 거두고 철조망을 지워버리고 현실춤을 췄으면 좋겠네. 국정원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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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하라. 박근혜는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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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져라. 국정원 댓글요 숨어서 댓글 달 때 새누리 놈들 인권유린 지랄하네. 병신 같은 새끼 조다 같은 새끼 이 새끼 또 모르는 게 아는 척 지랄하네. 박근혜 국정 으쌰깔래 아니면 책임질래 어떡할래. 박근혜 으쌰깔래 하지만 그냥 책임질래. 변치 않 촛불 헌팍제일조를 부르면서 오늘 국정원 버스킹을 마치겠습니다. 와! 와!